바구니님 사연입니다. 귀신 보는 친구놈과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틈틈이 왓썸님 유튜브를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유명한 괴담 중에 귀신 보는 친구 이야기라고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귀신 보는 친구가 있고 저 역시 붉은 광대님처럼 귀신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 친구와 있었던 일을 제보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지낸 시간이 많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저에게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편하게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나는 평소에도 귀신을 보고 싶어 했는데 고등학생 때는 특히나 더 호기심이 왕성했어. 이유는 내 친구 때문이었지. 이놈은 항상 다른 애들과 소외된 느낌이었는데 지금 말로는 은따나 아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놈이 이렇게 설명한 걸 알면 뭐라고 하겠다. 뭐 하여튼 허구한 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도 없이 스탠드에 앉아선 비를 그대로 맞는다든지 화장실 거울에 일부러 물을 뿌린다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놈이었어. 그때는 나도 이 녀석을 잘 몰랐는데 내가 이 친구랑 가깝게 지내게 된 사건을 말해보려고 해. 난 착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학생인 건 아니었어. 그냥 그 사이에 끼어있는 긴가민간 입장이었지. 뭐랄까, 남자놈들이 싸우는 건 그러든 말든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여학생이 당하고 있으면 참지 못하는 로맨티스트였달까? 미안. 하루는 이 친구가 어떤 여자애한테 막 추궁을 하고 있더라. 너 어제 뭐 했어? 왜 그랬는데? 어? 쟤가 돌았나? 그 모습에 난 뭐하는 짓이냐고 외치며 그놈을 끌어냈어.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그놈이 이 말을 하는데 눈에 생기가 없는 걸 넘어서 한이 소린 느낌이었어. 일단 얘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그 여자애랑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야. 남자놈이 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나도 당황했었는데 옆에 있던 애들은 내가 얘를 때린 줄 알고 막 웅성거리고 있더라고. 억울해서 아니라고 외치며 녀석을 데리고 나갔고 난 매점에서 산 초코우유 하나를 던져주며 스탠드에 자리를 잡았어. 미안하다. 내가 잡아당길 때 아팠냐? 왜 울어? 미안해. 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나쁜 년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데? 사람을 아주 죽일 듯이 뭐라고 하더만. 넌 알 거 없어. 초코 우유 값이다. 말해. 이건 피해 보상이잖아. 피해 보상은 그 여자애한테 해야지. 걘 벌 받아야 돼.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받겠지만. 녀석이 강하게 말해서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어. 그렇게 별 다를 것 없는 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여자애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론 아프다고 하는 것 같았지. 어제 집에 가다가 머리를 박아서 다쳤다고 했어. 병원에 있으니 문병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과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 아무튼 내 관심사는 그 여자애가 다쳤다는 게 아니라 왠지 그 녀석은 왜 그런 건지 알고 있을 것 같았어. 나는 앞에도 언급했듯 귀신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 비슷하게 우연 같은 것도 그런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서 일도 결코 우연 같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결국 매점 구석에서 빵을 먹고 있던 그 녀석에게 다시 심도 있게 물어봤어. 걔가 죽였어. 응? 뭘 죽였다는 거야? 난 관심이 없었지만 걔는 우리 학교에서 예쁘기로 유명했거든. 그래서 뭘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말했지. 걘 뭘 죽이고 그럴 애가 아닌데? 내가 그날 학교에서 봤을 때 그의 오른발 밑에 고양이 영혼 한 마리가 붙어있더라.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눌린 상태였어. 아마도 그년이 밟아 죽인 거겠지. 사람의 발로 영물을 밟았으니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안 봐도 비디오잖아. 그 말에 나는 침묵하고 말았어. 뭐야, 예쁘장하게 생겨서는 사이코였던 거야? 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 그랬더니 녀석은 되게 웃으면서 말했지.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난 이때부터 그 녀석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갔어. 고양이의 혼, 즉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였지. 그 여자애는 머리 앞쪽에 다친 거라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마에는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신기하게 흉터가 꼭 고양이가 핥힌 자국처럼 남아있더라고. 죗값을 치르지 않은 자들. 혹시 그거 알아? 연쇄살인이 아닌 이상 뉴스에 보도가 되는 살인사건은 비중이 상당히 적은 편이야. 뭐 서로 싸우다 욱했다든지 부부싸움이 격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예 안 실린 사건 같은 것도 있다는 말이지. 이 친구는 나랑만 놀았는데 함께 PC방과 음식점을 전전하며 한창 인생을 허비하고 있을 시기였어. 놀 만큼 다 놀고 집에 가려는데 밥 먹고 가자길래 나는 코를 외쳤지. 근처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라면에 떡볶이를 먹으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친구가 말했어. 너 귀신 보고 싶다 그랬지. 그치. 근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 맞아.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계속 나를 힐끔 보고 자기 음식을 보는 걸 반복하고 있었어. 그래도 난 그 시선을 무시하면서 친구랑 계속 대화를 했지. 아니, 근데 왜 물어본 거야? 귀신 말고 사람한테 흥미를 좀 가져봐.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사람이야. 귀신은 자신의 몸을 태워야만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법이 있지만 산 사람은 제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전부 잭더리퍼가 되는 거야. 무섭네. 나는 기계적인 리액션을 하고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친구는 갑작스런 질문을 했어. 너 살기라고 알아? 그건 또 뭔데, 죽이는 거냐? 살기란 누구를 죽여버리고 싶은 욕망이야.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는데 너도 회사 다니면서 상사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살기가 있는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정도는 뭐 다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 문제는 진짜로 생명을 해침으로써 나도 모르게 살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 아까 널 힐끔 쳐다본 그 남자. 그 남자가 그런 류에 속하거든. 생명을 진짜로 앗아버린 놈. 뭔 소리야? 뭐 살인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럼 이럴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들어. 세상에는 그냥 묻어버린 아무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많아. 살인 행각에 걸려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과 살인을 해도 어떠한 벌도 받지 않은 자들의 살기는 다르다고. 나도 신고 안 해봤겠어? 경찰한테 증거 없이 저 사람이 살인했다고 살기가 느껴진다고 하면 정신병원 행위고, 그렇다고 혼자 사건에 뛰어드는 건 더 위험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이 범인에겐 증거를 없앨 시간이 많아. 살해당한 귀신이 노여움을 풀고 저승으로 가거나 자신을 죽인 놈을 데리고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이 말을 들은 지도 5년이 넘게 흘렀지만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는 대화였어. 이후에 또 들은 이야기로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살인을 저지르고 죗값을 받지 않은 사람이 간혹 느껴진다고 했어. 집어삼켜진 여자. 이 이야기는 좀 잔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도 쓰면서 구역질이 나올 뻔했거든. 이때는 친구랑 한 여섯 번째쯤 바다로 여행을 가는 날이었어. 나는 바다를 정말 좋아해서 놀러 간다고 하면 거의 바다였지.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좋은 날이었어. 동해가 참 보기 좋았지. 푸르고 넓고
또 깊고 시원하니까. 동해 도착하자마자 친구가 말했어. 바다가 온다. 이 새끼, 중2병 아직도 안 없어졌냐? 내 말에 친구는 쓴웃음을 짓더라고. 아이, 기껏 놀러와놓고 왜 저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예약한 펜션에 뛰어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직진했어. 물이 정말 차가웠는데 점차 적응이 되니까 신나게 놀았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까 친구가 한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 사람이 훌쩍일 때 몸이 들썩이는 것처럼 파도가 첨벙거리는 게 느껴졌지. 진짜 말 그대로 바다가 우는 거였어. 아이씨, 얼마 놀지도 못했는데 이게 뭐야, 진짜. 그렇게 파라솔이 있는 곳으로 가서 누워 쉬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어. 수진아! 수진아! 엄청 다급한 소리였어. 눈을 뜨고 보니 아까 물놀이 하던 커플이었는데 어느새 한 사람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게 보였어. 야, 일어나봐. 누가 실종됐나봐. 내 말에 친구가 몸을 일으키고 보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 거기까지였어. 어? 너 알고 있었어? 어느 정도? 사람은 운명이 닿을 때 평소와 다르게 보이거든. 그럼 네가 살려줄 수도 있었잖아. 사람의 운명을 거스를 순 없어. 운명이 닿을 때를 피한다고 한들 더 많은 상황이 몰아쳤을 거야. 아, 그래도 아예 찾지도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 사람의 운명인 거야. 그래도 네 운명이 끝나려고 할 땐 내가 한 번은 생각해볼게. 아니, 지금 장난칠 때야? 어떻게 그럼. 이미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는걸. 파도가 사람을 집어삼켰을 땐 페트병에 파리를 넣고 흔드는 것처럼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아 흔들다가 파도가 그 사람을 다시 토해내는 거야. 그러면 정신을 잃든 죽든 그건 그 사람 몫인 거고. 너무 가혹한 것 같다, 그런 건. 지금 네 옆에 있는 조개 껍데기도 죽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바다에서 아직 그 여자혼이 빠져나가는 거, 뭐 그런 건 안 보였지? 바다에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바다 밑으로 돌게 되는 거야. 지금은 혼이 빠져나갔든 안 나갔든 내 눈으로 볼 순 없어. 네가 한번 가봐. 그래도 좀 가서 보라고. 지금 이미 구조대원 갔잖아. 알아서 찾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가볼래? 나는 두어 번 끄덕이고 그곳으로 갔어. 도착했을 때 친구가 중얼거렸지. 안 놔준다. 놔줘야 할 텐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한테 말했어. 야, 차에 가서 소주 한 병만 가지고 와라. 혹시 물에 뜨는 바구니 같은 것도 있으면 좀 가져오고. 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말없이 차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왔어. 그리고 바구니는 찾을 수 없어서 펜션에서 세수대야를 빌려와서는 친구에게 넘겨줬지. 수고했다. 지금부터 물에 빠졌던 시신이 올라올 거야. 나는 네가 보지 않는 걸 추천하지만 원한다면 봐도 되고. 친구의 경고에 머뭇거렸지만 이내 괜찮다고 말했더니 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 하더라고. 그리고는 세숫대야에 소주 한 병을 다 붓고 빠진 여자의 신체인 머리카락을 받아서 소주에 띄우고 대야를 바다에 띄웠어. 다행히 남자친구 몸에 몇 가닥 붙어있더라고. 세숫대야는 곧 가라앉을 것처럼 휘청거리더니 어느새 한 지점에서 파도가 쳐도 이동하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있었어. 그러자 친구가 구급대원들에게 말했지. 저 대야 밑을 수색해주세요. 그리곤 나에게 조용히 말했어. 정신 똑바로 차려. 기절하면 바다에 던져버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보고 말았어. 보통 사람이 넘어가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흰자만 보이잖아. 그 여자의 눈이 그랬고 그 눈은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시체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지 못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흐물흐물한 여자의 배였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나도 모르게 옆에서 구역질을 해가며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어. 친구는 예전에 익사체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놀라는 기미가 없었지.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친구가 내게 물었어. 오늘은 바다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 샤워할 생각도 못하고 거의 기절하듯 쓰러지고 다음날이 되었어.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힘이 빠지고 결국에 물을 엄청 먹게 되는데 그때 배가 보통보다 두세 배 커진다고 하더라.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숨이 끊어지면 물이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팽창했던 배가 바람에 빠진 풍선처럼 흐물흐물해진다고 하더라고. 그 여자가 그랬던 거겠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후에도 죽은 사람을 몇 번 본 사람으로서 감히 한마디 하자면 사람은 죽으면 다 똑같은 표정이야. 살려달라는 표정.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선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될 테니까. 목숨을 잃은 분들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랍니다.